외란과 호란이 극복 볼게요. 일본의 침략과 극복 보죠. 사화. 아까 저번에 배웠죠? 사화가 생겼죠? 이렇게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같은 게 있어요. 붕당 발생으로 양반 사회가 분열됐어요. 조세제도, 군역제도가 문란했어요. 그러니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무로마츠 막부 이후에 무사들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 혼란이 지속된 시대인데 이거를 통일합니다. 혼란 시대를 통일했어요.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 침략을 준비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100여 년간 이어진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 내부 불만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어요. 자, 외란의 전개 보도록 하자. 왜군이 명을 정벌하기 위한 길을 빌려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1592년입니다. 부산진 동래성이 함락됩니다. 충주 한양이 함락되고요.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갑니다. 명의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왜군이 평양, 함경도, 함경도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네. 그지? 그죠? 수군과 의병의 활약. 수군, 서남해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이순신이에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곡창지대도 보호하고요. 야, 곡창지대가 다 뭐예요? 평야가 다 해안가에 있지, 거의. 그지? 맞아요? 강해하고 있으니까. 의병 보도록 하죠. 전직 관리, 사림 등이 농민을 모아서 의병을 조직합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휴정, 유정 등이 활약했습니다. 향토지리를 활용해서 전술로 왜군에게 타격을 줍니다. 전투력이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를 활용했어? 향토 지리를 활용했다. 지리를 100분 활용한 거죠. 유정 볼게요. 임진왜란 때 휴정 등과 함께 승병을 조직해서 승병을 조직했어. 누가? 유정.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서 가서 뭐요? 조선인 포로를 그죠? 3,000명을 데려왔어요. 대단하죠? 짱이죠? 맞아? 자, 외란의 극복, 명의 지원군 파견, 조선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진주성의 김시민, 행주산성의 권율이 승리를 합니다. 진주성과 행주산성에서 휴전 협상이 실패합니다. 왜군이 재침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 92년인데 5년 후죠. 정유년에 다시 일어난 외란을 의미해요. 조선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행주산성에서 승리하자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후퇴한 후 휴전을 제의했어요. 그러나 3년에 걸친 협상이 실패하면서 왜군이 다시 침입한 걸 우리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왜군 철수하죠.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승리하죠. 전쟁은 종결된 겁니다. 왜란의 영향이에요. 영향이 어떠냐? 지금 92년에 나왔는데 정유재란이 97년이야. 이것만 봐도 5년이고, 그지? 이게 바로 여기까지 노량해전이. 1598년이에요. 1598년. 응?
그죠? 6년이. 야, 6년 동안 논하고 밭을 관리 안 해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정글이 되겠죠? 그죠? 정글이 될 거예요. 길 같은 거 없어지고 여기가 진짜 논이었나 밭이었나 그지? 다 없어져요. 논두길 밭두길 다 없어져요. 정말로 나무가 막 밤나무가 8년 동안 자라봐 아카시아 뭐 이런 거 자라봐 그지? 자 조선은 인구가 감소했어요. 야 전쟁인데 애를 낳겠어? 그지? 애를 낳겠어? 전쟁에서 또다 죽고 그지? 굶어 죽고. 인구가 감소했겠죠. 국토가 황폐화됐을 거야. 뭐 오늘날처럼 폭격당하거나 그런 건 없겠지만, 그지? 집을 비우고 논밭을 비우면 황폐화돼요. 근데 그런 숲 중에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그죠? 못 걷죠. 문화재가 소실되고 유출됐어요. 신분제. 야, 지금 개판오픈전인데 지금. 마당쇠야 이리 오너라 이러면 지금 마당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고 싶겠냐? 가고 싶어? 그죠? 신분제가 동요되잖아. 노비문서 등이 불에 탔어 전쟁 때. 전쟁 때 공을 세워 신분이 상승한 천민이 등장해요. 그죠? 외란 후에 신분제가 동요됩니다. 힘든 시기에는 무슨 지금 무슨 노비가 문제야? 사는 게 중요해. 신분제가 됩니다. 일본은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수립해요. 또 멋진 놈이 나타나서 또 휘어잡았어. 조선 문화 유입으로 조선 문화가 그 당시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중국은 조선의 지원군 파견으로 어떻게 됐어? 명나라가 국력이 약화됐어요. 그 와중에 여진족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확장됐어요. 국교회복. 에도막부라고 그랬죠. 조선 정부에 교류를 요청합니다. 유정. 아까 나왔었죠. 파견해요. 포로 3,000명 데리고 왔다라고 그랬죠. 국교가 회복됐어요. 일본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어요. 자료 2번 볼까요? 자료 1번도 보고. 왜군은 서양식 무기인 조총을 앞세워서 20여 일 만에 한양을 점령합니다. 평양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조선 수군과 의병의 항전하고 명의 지원군이 합세하여 왜군을 물리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다. 조선은 군제를 개편했어요. 성곽을 강화하고 일본의 재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았고 퇴각하던 왜군을 이순신이 그저 노량해전에서 격퇴했어요. 통신사 외란 이후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를 중단했어요. 지금 사람 많이 죽었는데 교류가 문제예요. 에도막부의 요청에 따라 국교를 회복했어요. 일본은 막부 최고의 지도자 효군 이 바뀔 때마다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어요. 막부의 최고 지도자를 쇼군이라고 그래요. 통신사 우리 왕 바뀌었으니까 누구 하나 와봐 이랬겠지 그지? 대충 사신 같은 거 하나 와봐 이랬겠지 그지? 선물도 줄기. 통신사는 200년간 12차례 파견됐어요. 이 과정에서 조선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됐어요. 야, 왕 바뀌어서, 그지? 왕 같은 거 바뀌어서 사신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냐? 야, 환갑잔치 할 때도 선물 들고 가잖아, 그지? 근데 왕이 바뀌었어. 근데, 그지? 손님 자격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겠냐고. 좋은 거 많이 가져갔겠죠? 서책 같은 거 줘야겠지, 그지? 그 당시에 책을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기술자 한두명 데리고 몇명뭐 데리고 가서 주문 좋아했을 거 아니야, 그죠? 광해군의
중립 외교 볼게요. 여기 잘 정리하세요. 이 지도 잘 정리하고요. 사명대사 유정이 금강산이에요. 휴정은 외양산이고요. 토지개간, 토지대장간 호적 재정비를 합니다. 토지 아까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됐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토지를 개간해야 되죠. 토지대장, 뭐 다 불탔잖아, 그지? 다 재정비했어요. 왜? 그래야지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재정이 확충됩니다. 성곽이랑 무기를 수리합니다.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군사력 강화했죠. 동의보감이 가능됩니다. 전쟁 중 질병으로 고통받은 백성을 돌보고자 했어요. 동의보감. 허준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역서적을 뭐 한 거요? 집대성 한 거요. 집대성. 그냥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에요. 광해군의 전후 복구 정책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립 외교. 중국의 정세 변화.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 들어섭니다. 외교 정책이에요. 후금이 명을 침략합니다. 명나라가 조선에 헬프를 치죠. 그죠? 강홍립을 파견합니다. 상황에 따라 명이 망해서 명나라가 우리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갔는데 이 지는 해 같아. 그지? 안만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상황에 따라서. 그죠? 상황. 야, 니네 가서 잘해. 응? 살살해. 그지? 다 죽지 말고 뭐 이랬겠지. 그지? 근데 참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후대가 바로 맞아요? 그건 뭐 객관적인 건 객관적인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그지? 보냈을 말든가 그지? 보냈으면 의리를 지키든가 그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리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로 후금과의 전쟁을 피했어요. 누가? 누가 한 거야? 광해군이. 알았어? 광해군이 여기 눈치를 본 거지. 후금 눈치를. 얘네 비율을 맞춘 거지. 그지? 무슨 중립 외교야. 얘네 눈치를 본 거지. 후금 볼까? 누르하치가 여러 부족으로 분열되어 있던 여진족을 통일했어요. 여진. 그죠? 여진. 인조반정 볼게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전 정책. 임목 대비를 폐위시킨 거, 영창대군 살해에 대한 누구? 서인이 반발한 거예요. 서인을 비롯한 일부 살림이 광해군하고 북인을 몰아냈어요. 광해군 더하기 북인을 몰아내고 뭐예요? 서인들이 들어선 거예요. 누가? 서인이. 서인이. 어저께 어떻게 배웠죠? 뭐라고? 동인과 서인인데, 그죠? 동인과 서인인데, 그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고 또 나눠줬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눠줬다고 그랬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배웠나? 북이 하는데 여기 나왔었는데 어저께 여기 있네요. 자, 서로 입장을 인정하고요. 동인은 뭐라고? 동인에서 동인이 누구 있는데라고? 이왕하고 조식 있는데요. 영남학파요. 동인은 남인하고 동인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눠진 거예요. 서인은 그대로고 알았지? 서인은 그대로고 동인이 남북으로. 동인이 남북으로. 광해군하고 뭐라고?
북인을 몰아내고 그죠? 서인이에요. 아까 가만히 있었던 서인이잖아. 남북으로 나눠졌다라고 그랬잖아, 동인이. 그죠? 잘 보세요. 정묘호란하고 병자호란 볼게요. 정권을 잡았어요. 누가? 서인이 잡았어요. 친명, 명을 좋아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이에 반발한 후금이 이괄의 난으로 혼란해진 틈을 타서 조선을 침략합니다. 화의를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후금이 철수합니다. 이괄의 난. 인조반정에 참여했던 이괄 등이 이등공신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이에요. 1등공신이어야 되는데 2등공신이라서. 그죠? 일부 세력이 후금으로 건너가가지고 불만을 호소했대. 그죠? 재밌죠? 병자호란. 후금이 국호를 청나라로 바꿨어요.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죠. 척하파랑 주하파가 대립합니다. 적합파는 명예의리, 명예의리, 명나라 쪽이에요. 명예의리니까 청의 군신관계는 거절해야 되겠죠. 그죠? 적화론이에요. 주화론은 청나라가 강성하니까 일단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화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화론. 적합파의 주장에 따라 청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조선 정부에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합니다. 삼전도에서 굴욕적 강화를 체결합니다. 서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고요. 왕자와 신하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가요. 청의 조공을 바치게 돼요. 세자와 복림대군, 일부 적합파 신하들이 뭐요? 인질로 잡혀. 세자, 효종, 나중에 효종이 될 효종, 그죠? 끌려가요. 삼전도 한번 보자. 읽어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죠. 아, 아니, 아니요. 왜? 청나라 당태종의 10만 대군을 이겨내지 못하고 강화도가 함락되어 세자빈 대군이 포로로 잡히자 끝내 항복한대요. 인조는 남한산성에 나와서 삼전도에서 태종에게 당태종이에요. 무릎 꿇고 세번 절하는 게 뭐예요? 삼전도의 굴욕이에요. 왕인데 그지? 무릎 꿇고. 삼전도가 어디 있는 거야? 서울의 삼전동 근처야? 나루터래? 나루터. 응? 그냥 지명이야. 옛날 동네 나루터. 그죠? 거기에서 세번 절한 삼전. 그죠? 서울에 있는 나루터다. 그지? 그렇게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